네,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여자아이가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언니가 피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 중에 친언니가 아니라 계모의 상습 폭행 때문에 숨졌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모양 사망 사건. 복부를 발로 맞아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막염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애가 구토도 하고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 의료 조치를 받지를 못하고 한 이틀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결국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 경찰은 평소 동생과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도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3살 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엄마가 구속이 됐지만 또 나오면 같이 산다는 것도 그런 계산까지 깔아가지고 이제 지가 지금까지 그 진술을 서서히 뺏기고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도 제가 보면은 그제 엄마한테 불리한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친아버지가 숨져가는 동생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 모든 게 계모의 소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언니는 동생과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해왔고 동생이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계모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요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언니의 진술을 받아들인 검찰은 계모 35살 임모 여인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계모 임 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양의 변호인은 임 씨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